안녕하세요. 행복을 척척 맞추는 타로 뉴스 해미리 주원 교수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1년 운을 점쳐보는 2021년. 자, 지금이 2020년 12월에 한 10일경에 있게 되는데, 조금 암울합니다. 느낌도 암울하고, 그래서 빨리 우리가 2021년 운세를 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참고, 조금 지나다 보면 훨씬 좋아질 거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런 희망을 안고 우선은, 별자리별 타로 운세, 2021년, 별자리별 타로 운세, 나에게 올 변화와 행운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거고요. 자, 지난해에 우리가 2020년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저희들이 뽑아서 올리고, 자, 이번에 두 번째로 2021년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총을 지금 뽑아 올리고 있잖아요. 자, 지난해에는 제가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염소 자리에 많은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아마 복고주의적인 그런 일이 있을 것이야 라고 제가 말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사실은, 염소 자리에 우리가 시대의 별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목성과 토성과 명왕성이 거기에 있었어요. 자, 같이 있었죠. 자,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걔들이 계속 이제, 용어로는 컨정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 행성들의 영향력에 따라서, 의식이 되든, 생활이 되든, 사회적인 시스템이 되든, 어쨌든 우리는 영향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해는 2020년은 살아가게 됐고요. 그것이 사실은 몇백 년 전에 점성가들이 예견할 때도 너무나 두려운 해라고 예견을 해놓은 해라 할 정도로 사실은 2020년이 만만치 않은 해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흑사병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시커멓게 타 죽는 병 있잖아요. 자, 그런 병이었는데 이게 이제 목성과 그러니까 토성과 명왕성까지 컨정션을 하게 되는 어떤 사태에서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게 현대에 와서는 어쨌든 의학이 있고 통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두개다 보이는 것 같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작년은 그런 해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2월 12월 19일로 우선은 목성이 물병자리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안 좋은 점은 사실은 흉성인 토성이 같이 넘어간다는 것이 물병자리로 같이 넘어간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안 좋은 점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명왕성은 그곳에 두고 우리가 가기 때문에 토성에 두고 가기 때문에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명왕성을 전염병이라든지 병적인 어떤 역할을 해주는 그런 별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는 제 생각에 한 1월이 지나고 나면 내년 1월이 지나고 나면 괜찮지 않을까? 뭔가 획기적인 뭔가가 나와서 치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실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도대로.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쨌든 토성과 목성이 물병자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난해가 제가 토성이, 이제 염소자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 물병자리와, 염소자리는 완전히 다른 별입니다. 염소자리는, 우리 거. 뭐 우리 지역, 우리 주위, 그리고 복고 이런 게 위주였다면 가장 인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질서를 가진 별자리가 사실 물병자리예요. 그리고 점성학에서는 지금의 시대를 물병자리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지금 시대는 제가 볼 때도 물병자리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가, 경계, 세계
모든 경계를 허무는 지점에 있는 그런 물병자리 시대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에 외국에 갔다가 못 들어와서 못 나가서 답답하신 분들, 그리고 외국에 유학을 가려 하다가 막혀 계신 분들, 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시대가 물병자리로, 자, 앞으로 모든 별들이 이제 두 개 다 물병자리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더 큰 세계가 열릴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도 보게 되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사실은 안방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범세계적인 어떤 화해, 자, 추세로 가지 않을까. 어쩌면은 세계 공동화,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은 이 답답함에 대해서, 2020년에 이 답답함에 대해서 추억할 날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게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럴 날이 올 거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별들의 움직임에 이게 관련이 크다는 것을 믿고 분명히 내년에는 분명히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자, 근데 토성하고 목성의 효과는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줍니다. 어떻게? 경제적인 걸로. 그래서 내년에 목성하고 토성이 또 왔다 갔다 컨정션을 합니다. 또 개들은 1년에 꼭 한 번씩 리트로라고 해서 역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건 실제로 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멈춤으로 해서 어떤 역행이라는 것이 있게 되죠. 자, 그럴 때 이게 또 만나고 또 컨정션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적인 어떤 면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한 어떤 투자, 무리한 주식 투자, 무리한 어떤 공중에 떠 있는 것들에 대한 투자, 아시죠? 그러니까 실속적인,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하는 저축은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향성 자체가 약간 돈을 둘 곳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는 좀 관계없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분들은 주식이라든지 눈에 안 보이는 어떤 형체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죠. 자, 고 수익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알아보시고 어쨌든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투자하고 좀 안전하게 내년 그 2020년, 2021년에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2021년부터는 이민년이 되게 되죠. 범띠해가 되게 되고 그 해부터는 이제 범이 달린다는 느낌이 드는 해예요. 어디로? 해외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큰 세계가 열릴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분명히 고통은 있다. 자, 축월과 내년에가 신축년이잖아요. 자, 그러면 신축년과 이민년은 우리가 추운 겨울에서 봄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봄에 보면 벚꽃이 살짝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봄은 빵 터지죠. 그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년 신축년은 어쨌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자, 소처럼이라는 말이 적용되겠죠. 소는 우직하니 모험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우직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어서 될 수 있으면은 모험적인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이자 약간 예견입니다. 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지금 제1로는 우리가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즈음에 빨리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안고,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행운도 가득하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돈도 많이 버는 2021년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양자리서부터 제가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양자리부터 운세 뽑을게요.
올릴까요? 두 개 넣을 거예요. 한 번에 여기로 넣을까요? 네. 이렇게요. 네. 자, 양자리 분들 운수 해석 들어갈게요. 자, 양자리 분들은 우선은 약간 올해 자체가 이게 지금 초운이거든요. 올해 자체가 약간 답답할 것 같아요. 뭔가 매여가야 되는 매여서 가야 되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데 요거는 어쩌면 한 면으로 보게 되면 매여서 간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속해 있다, 같이 가야 된다, 헤어질 수 없다, 정리가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자, 감당하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양자리 분들의 총운이 뭐가 되냐면 끈끈하게 같이 가야 해 라는 어떤 총운에 데빌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헤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게 계속 계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우리 양자리 분들이 2020년을 어떻게 살았나요? 그러면은 여기에 펜타클 2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면 자, 열심히 사셨어요. 이거저거 생각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살았는데 이건 통신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올해를 보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2020년에 얻어진 교훈도 올해에 얻어진 교훈도 자, 요 별처럼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 또한 올해는 내가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2020년에 작년이죠. 작년에는 다음 해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 보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히 내년을 위해서 내가 뭔가 배우고 투자해 보리라는 마음으로 지내셨던 것 같다. 그거 잘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해야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올해에 가졌던 그러니까 2020년에 가졌던 생각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2021년까지 2020년에 가졌던 생각 그리고 투자 공부 노력 이 모든 것을 2021년에 그대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뒷마무리를 꼭 하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19년 거를 2020년 거를 그냥 버려버리는 게 아니고 2020년에 얻은 것을 그대로 2021년으로 이어가서 그것을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은 고민이 많으세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고민이 많고 거기에도 뭔가 고민이 많으면서 계속 지금 이거 전체가 다 지금 고민이 많은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 카드가 끝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뭔가 고민이라든지 생각을 잘 하셔서 아마 올해에 2020년에 마감해야 할 거는 마감을 해버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새해에는 어떻게 되냐면 뭔가 내가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다. 직업적인 요 카드가 새해에 생기는 카드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새해에는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일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거, 일할 수 있는 거,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분명히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이고요. 자, 그리고 재물운은 이렇게 좋다고 합니다. 재물운은 금전운 같은 게 승리한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좋아서 정말 좋습니다. 자, 재물운은 승리한다고 나오니까 재물운은 아마 우리 양자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마 예상한 것만큼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요게 좀 별로입니다. 요게 사랑운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의 마음 아플 수 있다고 나오니까 요게 지금 요래 좀 결부가 되는 것 같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조금 결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정운은 우리 양자분들이 마음이 좀 아플 수 있다 요렇게 보여요. 사실 애정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사태가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거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있어서 다행이고 이거라서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양자리 구독자분 여러분들께서 요게 어쨌든 어떻다 애정에 마음이 좀 아플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도전 과제는 새로운 거를 봐야 해. 자, 2021년에는 새로운 거, 외국 땅, 그리고 새로운 공부, 새로운 쪽으로 분명히 가야 해라는 과제를 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의 거를 잘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마감을 하시고 2021년 거에 도전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은 다양한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자, 새로운 것을 보되 뭔가 하나에 집중하지 마시고 자, 이건 지금 7가지잖아요. 자, 그리고 새로운 것을 곁들이되 완벽한 결론으로는 짓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을 이 남자가 컵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냐, 명예냐, 사랑이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를 많이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행운은 이거예요. 마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운은 마감하는 거고, 그리고 그 상승 에너지는 가족이고 돈이에요. 자, 그래서 조합을 해보면 양자리 구독자분들이 2021년에는 어떤 게 있냐면 2020년에 어떤 해오든 추진해오든 일들을 분명히 마감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속에서 내가 내키지 않는 어떤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받으셔야 해요.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분명히 받으셔야 하고요. 거기에 그러면은 2021년 한 해는 굉장히 뭔가 열심히 매진하는 한 해가 될 것이고 새 것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금전운은 괜찮고 자, 그리고 연애운은 좀 아파. 그럴 수 있고, 그러나, 뭔가 확정적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걸 하나를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뭔가 책임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금전적인 성과는 나에게 행운이다. 어쩌면은, 예상 외에 어떤 금전적인 성과를 낼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와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쩌면은, 좀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자, 내내 답답할 수도 있어. 있지만, 분명히 금전적인 성과가 날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이 날 거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이게 좋은 카드가 지금, 요게 지금 좋은 카드로 이게 떴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때때로 우리 양자리 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상처가 분명히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그렇게 될 거니까 힘을 내시고. 자, 데빌 카드는 상반기에 빨리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얽혀가야 하고 같이 가야 하고 그런 답답함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답답함을 견디다 보면 마지막에는 틀림없이 좋은 어떤 금전적인 결론을 내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양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는, 황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의 총운은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올해의 스트렝스, 그리고 지금 색깔이 울긋불긋 다 예뻐요. 정말로 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올해가 운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 메이저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메이저 카드가 또한 있기 때문에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이번 해가 중요하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자,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우는 스트렝스 카드가 떴어요. 그리고 메이저 카드예요. 자, 그러면 어떠냐면, 내가 뭔가를 책임지고 감당하고 열일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 열심히 하다 보면, 끝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 이루어지는 아마 어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스트렝스는 외면과 내면의 힘을 통하여 뭔가를 이룬다라는 카드가 스트렝스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카드가 스트렝스입니다. 자, 그래서 할수 있다. 자,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안내자, 윗사람, 가족, 요렇게와 관계된 걸로 열심히 하셨고, 거기에 또한 나는 열심히 하고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한 해였다. 요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전문인, 그리고 뭐 가족, 아니면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한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대비하는 그런 한 해였다. 요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지난해에서 올해에 그대로 이어져 해야 할 거는 뭐냐면, 윗사람, 자, 그리고 그런 세력들, 자, 그리고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것에 대한 뚜렷한 목표, 그런 것을 그대로 이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 있다, 내지는 어떤 안내자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힘 있는 세력이 있다, 이러면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가셔야 된다. 왜? 황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끝내야 하는 것은 매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계속 생각하여 하고 있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과감히 끝내버리고, 이제는 조금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근데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자, 올해와 내년 사이에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지금, 뭔가,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지, 어느 게더 나에게 이로운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전부 다, 약간 재해가면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새해에는, 저스티스 카드, 정의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바른 판단, 그리고 나의 노력의 대가, 요런 부분을 우리는 기대해 볼수 있다. 황소자리 분들은. 그렇게 되고요. 자, 금전에 관한 부분은, 요거는 약간 내가 하는 거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해 볼 것이다. 투자를 생각해 볼 것이다. 요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요 안에 나오는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대체적으로 금전에 대해서는 많이 고통은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이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꿈꾸는 상태이다. 요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일 외에 뭔가 다른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금전 운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요 애정운은 좋아요. 애정운은 새로운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잔을 주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나를 설레게 하는 그런 어떤 애정운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우리 황소자리 분들의 2021년의 도전 과제는 풀입니다. 떠나라입니다. 행동하라, 떠나라는 게 풀입니다. 도전 과제는. 자, 그러면 여행을 가거나 움직이나 하는 것은 자유롭게 떠나고 하셔도 돼요. 하는데 만약에 일적인 일이라면, 금전적인 일이라면, 그런 쪽이라면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러니까 체계적인 어떤 준비가 필요한 모습으로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근데 도전 과제이기 때문에
그마 한번 여행이라든지 좋은 장소를 한번 그냥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은, 이게 지금, 자, 내년에 어떤 도전 과제는, 떠나거나 시작해보는 건데, 해결 방법은, 실속적인 어떤 판단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도전 과제는, 새로운 시도가 도전 과제야. 자, 거기에, 해결 방법은, 여성분의 어떤 능력, 두 번째로는 조금 실속적인 거, 금전을 따져보는 거, 그것이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행운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왕이죠. 남자죠. 그리고 해외죠. 그래서 뭔가 행운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로 보이게 되고, 상승 에너지는 무슨 그러니까 이게 이 행운을 더욱 좋게 만드는 거는 뭐냐면 전문화하라는 거예요. 전문인을 만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완벽한 두 가지를 갖추는 것이 어쩌면은 내년에 어떤 굉장히 행운이고, 거기에 전문성을 기르게 되면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는게 제가 드리는 조언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황소자리 분들은 어쨌든 내년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의 운 자체는 내가 어느 조직에 누구 밑에서 어느 세력과 같이 이렇게 뭔가 열심히 뭔가를 연마했음을 보여주고요. 거기에 생각을 굉장히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자, 그런데 그거를 멈춰 있지 말고 이제는 행동하는 것이 2021년 운세로 보인다. 거기에 분명히 좋은 어떤 내가 한 만큼의 어떤 결론이 날 것이고,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확장을 꿈꾸게 될 것이고, 애정은 새로운 어떤 기미가 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되 천천히, 그리고 실속적인 어떤 것을 추진해 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내가 두 가지를 다 가지게 되는 거, 욕심을 내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거기에서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기르게 된다면 더욱 좋은 한 해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분명히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승리할 것이니, 그 승리를 본인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고, 주변인들과 같이 나누게 되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 황소자리 분들, 2021년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쌍둥이 자리 분들은, 올해가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두면서 생각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컵 7번의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이게 청운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근데, 제가 드리는 조언 카드가 더, 어쩌면은
비중 있는 카드가 더 나았어요.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은 굉장히 많은 다양성의 어떤 것이 당신들에게 주어진다.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하고 싶고 그것도 하고 싶고 요거까지 관심을 다 기울이게 되는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는 한 해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기본 세 개는 다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와 열어놓고 자, 그렇게 보내는 한 해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올해로 올해의 어떤 돌가띠를 보이고 2020년의 주제는 뭔가 열심히 전문가가 된다, 열심히 한다. 자, 그리고 한 곳에 집중한다라는 의미가 올해에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있었어요.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난해의 교훈으로 본다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 뭔가 확장을 해야 되는 조금은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는 어떤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간 정체된 어떤 모습의 2020년의 운이었다면 2021년은 조금 변화를 줘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해야 하는 것은 변화예요. 자, 다녀야 해요. 자, 움직여야 해요. 자, 그래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어떤 숙명적인 것들이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에게는 들어와 있고, 자, 이제 매달려 있지 마시고, 이제 답답함을 그만 느끼시고, 이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약간 지금 지난 한 해가 힘들었지만,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의 지금 상황은 2020년에서 21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은 아마 좀 밝은 썬의 모습으로 햇빛이 뒤에서 비춰주는 모습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변해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새해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확장이에요. 자, 기다림이에요. 내가 기다리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좋은 어떤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것이고, 자, 재물운은 상당히 어찌 보면 좋습니다. 자, 감정적인 거, 그 다음에 심리적인 거, 그리고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만선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재물운은 상당히 내년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운도 남자가 오는 거죠. 남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여성분에게 다가오는 모습도 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어쨌든 남녀가 같이 합을 맞추어서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애운도 괜찮다. 금전운도 괜찮고 연애운도 괜찮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도전 과제는 2021년의 도전 과제는 마감이에요. 뭔가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어떤 일의 끝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끝을 보자. 어중간하게 그만두지 말고, 어중간하게 멈추지 말고, 끝까지 노력을 해서 마감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은 하던 것을 그대로 해야 해요. 멈추지 말고. 자, 멈추지 말고 하던 것을 그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만약에 산적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해결을 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 보면, 자, 행운이 해결이라고 합니다. 6개월을 상징하면서 뭔가 6개월 뒤가 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 있다고 하네요. 마감 속에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상승 에너지는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자, 완주 9번, 10번이 동시에 나왔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포기하지 말고 불의 에너지, 활동적인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 그런 에너지를 들고서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나중에 뭔가 좋은 어떤 나팔이 나에게 불어지게 되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저지먼트라는 것은 회생, 재활, 부활, 예전과 관계 있는 것,
요런 게 이 카드의 의미가 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쌍둥이 자리 분들은 내년에 어떤 길을 선택하시되 새 거 말고 예전 것과 관계된 중에서 뭔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랜 동안 뭔가 끌어서 결론이 안 나는 것들은 분명히 내년이 되게 되면 분명히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도 어느 면에서는, 모든 면에서는 어쩌면은 내년 한 해도 생각이 많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2020년을 뭔가 자기 전문화를 위해서, 자,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약간 묵묵히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자, 거기에 2021년은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활동적인 마음으로 움직이다 보면 좋은 결론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속에서 새 것이 아닌 지난해와 관계된, 2020년과 관계된 어떤 것을 마무리하고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개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개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개자리 분들 여기 운명의 수박기가 탁 떴어요. 자, 그러면 뭔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올해 우리 개자리 분들의 총운은 완즈 페이지예요. 자, 해로 간다. 새로운 것을 바라본다. 자, 그리고 거기에 새로 공부한다. 새로운 사랑을 만난다. 새로운 설레임이 생긴다. 호기심이 생긴다 등 약간은 새로운과 관련된 어떤 일들이 우리 개자리 분들에게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지난해에 2020년에 우리 개자리 분들은 뭔가 이게 지금 66이거든요. 그러면은 관계성, 자, 그리고 가치 요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걸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만날 만한 가치가 있어? 이런 거. 자, 그런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 속에서도 그래도 나와 같이 가는, 그리고 예전부터 관계가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020년 우리 개자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뭔가 사람의 관계성에 대해서 재고 고민을 하셨다면 그 사람들은 같이 가야 해라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올해에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자신을 마스터로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더 멋진 자기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요게 그리고 전문화된 어떤 것을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매지션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끝내야 하는 것은 뭔가 돈에 얽힌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금전에 얽힌 부분이라든지 투자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뭔가
돈에 얽히고 새로운 것과 생활적인 것과 실속적인 것과는 관계된 것 면에서는 어떤 뭔가 끝을 내어서 산뜻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지금 상황은 좋아요. 계좌리분들 지금 좋아요. 승리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조금 답답한 어떤 상황일 텐데도 우리 계좌리분들은 승리하였고 연애를 이루었고 내가 생활의 어떤 실속적인 면을 차지하였고 그래서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20년에 어떤 투자한 부분이 계신다면 여기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투자나 금전에 관해서는 여기서 끝을 내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카드가 떴고요. 자, 그리고 새해에는 다 같이 행복하다 합니다. 자, 좋죠? 가족이 행복하다 하네요. 자, 그리고 새해에는 뭐냐면은 감정적인 어떤 행복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지난해에는 돈에 관한 부분이 있었죠. 그럼 올해는 다 같이 행복한 부분에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전에 관한 어떤 포커스가 작년에 있었다면 올해는 감정에 관한 어떤 포커스가 있다. 요렇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재정적인 문제는 좋아요. 장사도 잘 되실 것 같고, 금전운도 좋아지실 것 같고. 자,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는 괜찮으실 것 같다. 요렇게 보이고요. 애정. 자, 애정운은 짝대기를 들고 막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애정 문제는 아마 조금 우리 여성분이 인기가 많으시거나 주변에서 두 분을 두고 뭔가 말이 좀 많거나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해야 될 어떤 과제는 변하는 거예요. 메시지예요. 정보예요. 자, 그리고 통신이에요. 자, 그리고 빠르게 움직임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빠른 판단이 어쩌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서 아마 두달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대로 움직이면 되실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해결 방법이 운명의 수레 바퀴 같았어요.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 바르게 판단을 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행운은 여성의 판단력, 여성의 결심, 요것의 행운이 되고, 자, 상승 에너지는 뭐가 되냐면 올해에는 그래도 누군가의 제안, 내가 감정적인 대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새로운 것과 관계된 어떤 제안은 분명히 좋습니다. 좋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요게 이게 제가 드리는 조언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좀 찬찬히 세밀하게 천천히 간다는 느낌으로 올해는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 자, 계좌리 분들은 여기에서 본 우리 2020년의 계좌리 분들은 그래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괜찮았을 것 같고 그리고 빛나는 나를 또 만들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괜찮으신데, 그러면 또 경제적인 어떤 면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오셨고, 근데 올해는 좀 사람들 사이에 감정적인 것을 좀잘 맞추어서 가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거기에 조금 빠르게 뭔가 변화에 대처하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거기에 여성의 판단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하는 어떤 제안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올해 잘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계좌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뒤로 갈수록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자,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사자자리 분들은 올해가 자 이상하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아직 이제 사자자리까지밖에 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새로운 어떤 해를 만난다는 기분이 2021년에는 들 것 같아요. 자, 그럴만도 하겠죠. 자,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제안, 새로운 것과 관련된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감정의 설레임, 자, 잔을 받아보는 것, 그리고 설레어 보는 것, 누군가의 제안을 바라보는 것, 사랑을 받아보는 것, 이런 게 다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제한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지난해에 우리 사자자리 분들의 어떤 이제 그거 모습은 어땠냐면, 자, 금전과 관련되면서 정지돼 있었지만 뭔가 열심히 배우고 연마하는 어떤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실속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일하러 오라는 곳이나 뭔가 할 일이 주어지면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것 같다. 이렇게 우선은 보이고요. 자, 거기에 해야 하는 거는 윗사람을 믿는 거예요. 안내자를 믿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의 뜻, 내가 그분이면은 어쨌든 안내를 잘 해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그분의 윗사람의 가족에 나를 이끌어주는 조직에 어떤 것들과 관련되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음 아픈 거는 끝내야 해요. 자,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사자자리 분들 중에서 누군가 마음 아픈 분들이 계시면 그 마음 아픔에 대해서 탁 틀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잊어버리세요. 자, 지나간 마음 아픔은 잊어버리세요. 자, 잊어버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지금, 올해의, 지난, 마지막에 보게 되면 2022년 마지막 끝에 누군가의 제안, 동업의 제안, 그리고 마음 좋은 어떤 제안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새해가 되면 우리가 분명히 지난해에 내가 못다해서 아니면 결과가 안 좋아서 기다려야 하는 것에서 분명히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법률적인 게 되든 문서적인 게 되든 금전이 되든 분명히 어떤 완벽하게 결론이 안 나서 기다리는 게 있다면 분명히 좋은 결론이 올해는 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도 분명히 약간은 좋은 어떤 결론이 난다.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좋은 결론이 난다고 보이고요. 자, 금전운은 이거는 자 재회나 부활의 카드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마 두 번 내지는 조금 더 노력 끝에 이루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애정운은 남자가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기다리고 있으니 답을 주세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애정으로 사실 이거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남성이 뭔가 조금 어쩌면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에 2021년의 도전 과제는 어쩌면은 상처를 내가 남에게도 줄 수 있다고 나와요. 왜냐면은 우리가 다 좋으면서 어떤 상황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어쩌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2021년에도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자, 해결 방법은 명확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선명하게 뭔가를 결론을 내려서 명확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명확하게 하라. 그러면 행운은 네가 막 이러나 저러나 굉장히 열심히 하는 어떤 그것이 행운이야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것을 더욱더 좋게 만드는 것은 빨리 결론이 나지 않아. 이거는 자, 그래서 근데 분명히 기다린 끝에 좋은 결론이 날 거니까 열심히
그대로 쭉 유지해서 하는 것이 우리 사자자리 분들에게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론이 날 것이야 라는 게 요한에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사자자리 분들은 2020년을 사는 거는 열심히 하셨는데, 안내자의 말대로 뭔가 열심히 하고 살아왔는데, 그 속에서 내가 마음이 상하거나, 자, 그럴 수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이제 내년으로 가면서 결론을 짓지 못한 어떤 것들이 2021년을 가면서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약간의 노력 끝에 뭔가 서류나 어떤 부분에 더 뭔가를 더 추가하게 되면 좋은 결론이 나는 어떤 형태가 될것 같고요. 거기에 다 마음이 아프게, 마음이 다 좋게 아니면은 뭔가 다 선하게 어떤 것들은 해결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거기에 분명히 명확한 선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그것을 어떤 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될 것이야. 근데 하지만,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오늘 진짜 약간 시작의 의미를 상징하는 카드들이 우리 별자리별로 많이 나옵니다. 자, 처녀자리 분들 운세 속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풀 카드가 떴어요. 자, 떠남이죠. 시작해 봄, 떠나 봄, 멀리 가 봄, 시작하는 기쁨으로 즐겁게 시작함, 바보처럼 해야 함, 이런 것이 풀 카드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기분이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풀 카드는 어쨌든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자 조금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움직이게 되면 시작의 의미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시작의 의미가 있는 어떤 한 해로 보인다. 자 그리고 지난해에는 뭔가 여성과, 자, 그리고 안내자와 관계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래서 어쩌면 가정적인 일, 그리고 조직과 관계된 일, 그리고 안내자와 관계된 일, 그런 것과 관계되면서 약간, 어떤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여성, 그리고 판단력, 그 다음에 가족, 이런 것과 관계된 어떤 일들이 지난해에는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거기에서 밝음을 유지해야 해라는 어떤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어두운 전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밝은 전망으로 계속 2021년을 이어나가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가정, 울타리, 아이, 이런 것과 관련되면서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2020년에 두고 와야 할 것은 나팔입니다. 자, 이상한 과거에 대한 어떤 과거 그리고 과거 묵은 것들, 그다음에 과거의 사람들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돼. 약간 새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과거와 연관된 어떤 것들은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의 시점에 우리
전자리 구독자분들은 생각이 많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내가 좀 2021년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으실 것 같아.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자, 올해는 어쨌든 내가 뭔가 마감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아마 과제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천사리 분들은 올해는 과제가 내가 노동으로, 이 노동이거든요. 내가 노동으로, 그리고 내가 좀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어떤, 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체력의 보충을 해가면서, 열심히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연애운은, 지금, 금전운은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금전의 운용은 할수 있는데, 실제적인 금전이 막 돈이 된다, 요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올해는 우리 천사리 분들은, 금전에 대해서 문제는 안 생깁니다. 문제는 안 생기되, 아마 일반적인 수준을 유지해 가면서 그대로 갈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가지를 어쩌면은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연애운은, 남자를 의미하게 되는데, 남자의 고집, 가정,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남자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긍정이긴 한데, 어쨌든 연애운에서는 조금 답답한,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숙여야 하는 어떤 연애운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올해가 분명히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 열일해야 되는 어떤 도전 과제를 안고 있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어떤 뭔가 거에 대한 어떤 것을 또 수용해야 되는 모습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거기에 자, 사람 관계성을 넓히면 돼요. 자, 요렇게, 이게 지금 올해와 관계된 행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2021년에 나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새로운 것을 수용해야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해라는 어떤 것이 요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노력과 최선을 다하시되 너무 고립되지는 말고 새로운 것을 수용하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사람으로 인한 어떤 부자가 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행운은 그래도 판단을 잘 하셔야 돼. 가치 판단이야. 멍청하게 생각하면 안 돼. 다잘될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에 대한 냉정한 어떤 판단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지고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어떤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그 속에서 어쨌든 자, 결과물을 기다리는 것. 자, 기존 거와 관계된 어떤 결과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도 보면 우리가 원래 해오던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조금 기다려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러면은 분명히 전문적인 어떤 형태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선은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천사리 분들은 2021년이 분명히 새로 시작되는 그 어떤 것은 있으나, 해야 하나, 그 속에서 분명히 내가 좀 열심히, 몸이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야 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도 받아들여야 하는데, 거기에서 가치 판단은 분명히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에서, 근데 해온 것들에 대한 마감은 날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지난해에 연구나 공부나 하던 것들을 그대로 좀쭉 이어서 할 필요가 있다. 요렇게 보여요. 자, 전사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자, 전칭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전생자리분들 운세해석 들어갈게요. 자, 처음으로 보면, 자, 별처녀 카드, 스타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빛나는 나를 보여줘라는 카드가 오로에 총운으로 떴어요. 자, 메이저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생자리분들에게 올해는 중요하겠죠. 자, 빛나는 나를 보여주되, 히어로폰트 카드가 또 같이 떴어요. 자, 그러면, 요것 또한 중요하다, 요 말이죠. 그래서, 빛나는 나를 보여줘라가 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올해의 총운이 스타 카드가 떴으니까 지금은 아직은 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뭔가 더큰 나를 위해서 그리고 더 훌륭한 나를 위해서 뭔가 대비를 하는 한 해로 보인다. 자, 그래서 뭔가를 조금 더 배우고 다른 일에 대한 호기심을 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그런 한 해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드는 어떤 내가 이걸 해볼까, 투자해볼까, 그리고 사볼까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헛수고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두고 생각을 해보는 것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다. 그리고 내 아이디어가 올해는 굉장히 빛나는 한 해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지난해에는 뭔가 어떤 게 있었냐면 지난해에는 상처를 받으셨어요. 자, 상처받은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는 상처를 받았어. 받았는데 그 속에서 의연한 모습, 뭐그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상처받은 모습을 남에게 어쩌면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여주지 않았으므로 좋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나는 상처를 받았지만 손해를 봤지만 그 내가 손해 본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를 타인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우선은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거기에서 계속되는 고민은 분명히 있어. 그것을 그냥 넘길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지난해에 상처받은 거 그걸 가지고 올해는 계속된 어떤 뭔가 연구 그게 대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 노력하는 것, 조금 더 견뎌야 하는 것, 자, 그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멈춘 것은 좋지 않은 짓이야라는 카드가 자, 뜯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지금 다섯 명 사람들과 관련되면서 뭔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올해에 보면 자, 돈입니다. 돈. 의외로 이게 돈이 될것 같아요. 자, 돈 되고 자, 그다음에 돈이 된다 이 말이야. 돈이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도전 과제가 이게 나왔거든. 그러면은 도전 과제가 대비되기 때문에 돈은 분명히 될 것인데 이게 쉽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투자를 했든 뭔가 직업이 되든 완벽하게 어떤 것에 대한 결론이 나는 거는 제법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소드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냥 올해는 뭐냐면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될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간, 조금, 어찌 보면, 조금, 감각대로,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감각대로 움직이게 되면, 변화가 오고, 거기에, 분명히 좋은 어떤 금전운이 될것 같은데, 근데 이 카드에서 말해주듯이, 아마 우리 전생자리 분들은 변화가 빨리 올것 같진 않아요. 분명히 내년 가을쯤 되어서 우리 전생자리 분들이 얻는 어떤 모든 면에서의 성과는 있을 것 같이 보이고요. 자,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해서 내가 목적을 이루리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금전운은 굉장히 바쁠 것이다. 생각이 많고 바쁠 것이고, 어쩌면은 내가 갑자기 가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어떤 금전은 내가 육체적으로 움직여서 뭔가 해야 되는 금전은 그런 것이 있고요. 연애운은 좋아요. 자, 전차카드가 떴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멋진 남성분이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이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연애운은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근데, 그럼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더디 오지만 분명히 내가 이루고자 하는 2021년의 과제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거기에 분명히 나의 안내자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믿고 가야 된다. 자, 요렇게 우선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천칭자리 분들은 올해가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수익은 없고 마음은 상했다. 요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 네, 하지만 그거를 지금 멈춘 듯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자, 실행은 하시되 분명히 돈은 될 거야. 하지만 내년이 하반기쯤이 되어서 우리 선증자리 분들은 결론이 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나만 할 거야. 이런 자세로 가서는 안 되고,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서 나의 길 안내자를 믿고 가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행운이 나를 이끌어주는 어떤 사람들이 될것 같아요. 자, 선증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정갈다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정말 자리 분들도 애지간히 애를 써야 되는 어떤 모습의 카드가 떴습니다. 자, 정갈 자리 분들, 우리 정갈 자리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 정갈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컵 8번이 떴어요. 자, 그러면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일들에 대한 해결을 한다는 뜻이가 컵 8번입니다. 자, 그래서 컵 8번은 우리가 멈추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그 길로 가서 해결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의 어떤 일 끝에 뭔가 그 일이 처리될 것이고, 그리고 한 번의 어떤 망설임, 이거로는 해결이 잘안 돼요. 자, 그래서 돌아와서 분명히 이 컵을 쌓아야만이 어떤 일이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은 아마 산적돼 있던 일에 대해서 한 번에 손을 보고 나서 뭔가 해결되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은 어떤 일들을 그만둘 수도 있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마무리가 될것 같은 한 해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처음 한 번으로는 해결이 잘안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손해는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분명히 뭔가 손을 본 다음에 해결되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근데 그것이 용을 써야 해라는 카드가 같이 붙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힘써서 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함으로 해서 어떤 것에 대한 결론이 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는 힘 있는 세력. 자, 그리고 올해는 힘 있는 세력이라든지 나를 억압하는 어떤 세력들에 뭔가 내가 같이 가거나 대처하거나 나라의 상황에 같이 가게 되는 거나 이런 거였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것도 들어가지는
그런 어떤 형태의 한 해였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큰 일과 새로운 일을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에 분명히 뭔가 이어서 해야 되는 거는 마감을 하셔야 돼요. 지난해 거를 올해는, 2021년도는 지난해 거를 분명히 마감을 해서 끝을 내야 완벽하게 다른 일이 펼쳐진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사가 되든 아니면 개인적인 일이 되든 어떤 면에서 분명히 뭔가를 마감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은 자꾸만 너무나 계산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요내 머리로 계산하고 그런 것들이었으면 어쩌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너무나 신중한 자세는, 앉아 있는 자세는 어쩌면은 조금 안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장기적인 거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도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으세요. 자, 생각이 많고 가정이 많고 어떻게 해야 할까가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에 자, 새해에는 뭐가 올지를 몰라요. 왜 소드 8번이기 때문에 우리 정갈자리 분들에게 선택권이 없고, 이상하게 뭔가 내가 선택권이 없는, 내가 선택을 받아야 하는, 풀어줘야 하는, 남이 움직여줘야 하는 그런 어떤 카드가 떴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도 한 4개월 정도, 앞으로 4개월 정도를 뭔가 약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될수 있고요. 자, 애정적인 면에서는 여성이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움직이는 어떤 애정운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요거와 올해에 있죠. 자, 이 새해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나에게 주도권이 없는 거야. 자, 답답한 거야. 나는 주도권이 없어. 자, 근데 도전 과제는 뭔가를 받아야 해. 감정적인 대체를 해야 돼. 그 주변이 얘기하는 대로 한번 해봐야 돼. 라는 어떤 우선 카드가 떴어요. 자, 그둘다 이상하게 뭔가 약간 하기 싫은 모습이죠. 자,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정갈자리 분들이. 자, 거기에 보게 되면 해결 방법은 여성. 자, 거기에 뭔가 현실적인 것, 안정적인 것, 그리고 조금 변화를 덜 주는 것, 이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하네요. 자, 근데 거기에 자, 올해의 행운은 그래도 새로운 것,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행운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자, 누군가의 제안도 정말로 좋은 거라고 합니다. 정갈자리 분들에게. 자, 거기에 나는 끝까지 뭔가를 지켜내야 되는 나의 고집이 필요한 그런 어떤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의 전체적인 어떤 2021년 운세를 다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은 약간 주도권이 없으세요. 자, 없기 때문에 내가 답답함, 그리고 누군가 권해도 하기 싫음, 이런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자, 그래도 그거 답답함을 견디고 가셔야 해요. 별로, 왜?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옆에서 하는 제안들은 나쁜 제안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 제안들은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내가 기다리다 보면, 자, 한 4개월, 한 4월쯤 돼서 분명히 해결이 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고, 자, 거기에 그래도 그 와중에 내가 열정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움직여 보는 것이 이게 행운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묶여 있지 말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이 또한 행운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시도를 하는 게 행운인데, 그래도 나의 고집은, 이거는 분명히 될 거야 하는 어떤 나의 고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갈자리 분들, 몹시 복잡합니다. 복잡하거든요. 자, 복잡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정갈자리 분들은 촉이 있습니다. 자, 그 촉을 세워서, 아시겠죠? 자, 그렇게 판단해서 잘 살아가는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사수자리 분들, 강렬한 두 카드 같았어요. 자, 데스 카드와 타워 카드가, 사수자리 분들에게 카드가 나왔어요. 자, 메이저 카드가 두 개인데, 그두 카드가, 강렬하게 지금 우선은 떴어요. 자, 처음으로 보면 데스 카드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끝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분명히 명확한 끝. 그것이 직업적인 게 되든, 사랑이 되든, 공부가 되든, 어떤 면에서 분명히 명확한 끝. 자, 산뜻한 거 좋아하죠, 우리는. 자, 그래서, 좋아하는 어떤 것이 될것 같고요. 자, 거기에, 여성과 어쩌면은, 여성의 지위, 여성과 관련된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지난해와 관계되면서 우리 사수자리 분들은 뭔가 지난해와 관계되면서는 사람들과 어떤 관련성, 지난 사람들과의 관련성을 굉장히 중요히 해왔고 거기에 교훈은 어쨌든 승리하였어요. 나쁘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어떤 것들은 혼자 하는 것이 66이잖아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과 같이 하는 어떤 주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거기에 이어져 오는 것은 가족이에요. 돈이에요. 사람이에요. 자, 그런 것은 2021년으로 이어져 갈 것이고, 자, 거기에 끝내야 하는 것은 이 상인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은 감정적인 부분을 끝내야 한다라고 나와요. 자, 그리고 조금 더 경제적이고 실속적인 어떤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뭔가 어떤 내가 보여지지 않는 부분, 자, 컵 9번은 내가 보여지지 않는 부분, 약간 가시적인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청산할 거는 청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지금 내년으로 넘어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것을 해보리라는 마음이 약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펜타클 페이지가 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 그게 공부가 되고 아니면 기술이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서 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올해의 어떤 기대할 수 있는 건 약간은 걱정이에요. 여성이 걱정하는 거거든요. 뭔가 걱정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올해가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약간은 뭔가 약간 보충이 좀 필요합니다. 금전적인 면에서는 어쩌면 내 거를 훔쳐갈 수도 있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또 내가 아마 뭔가에 대한 보충, 자, 그리고 서류적인 보충, 그런 어떤 보충해야 될 어떤 것이, 금전적인 면에서 필요하고, 사랑은 괜찮아요. 자, 사랑은, 컵을 주는 두의 어떤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올해에, 2021년의 도전 과제는 지난 것에서 새 것을 다시 또 바라보는 어떤 것에 대한 도전 과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확장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행운은 뭐냐면은 자, 행운 해결 방법이 깨는 겁니다. 탁 깨버리는 거. 자, 그러면 해결해 버리는 거 미적미적해 있지 말고 자, 그리고 또 다른 시도를 해보는 거, 특별한 시도를 해보는 거, 그리고 영적인 각성을 해보는 거, 자,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갈 것이야 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획기적인 것으로 한번 바꿔버리는 것, 자, 그런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행운이 정말로 나의 어떤 칼입니다. 자, 요게 칼이거든요. 해결 방법이 타워에 칼이 행운이고, 그리고 새로운 것과 관련하라는 소리예요. 상승 에너지가 새로운 어떤 공부, 학문, 그리고 새로운 어떤 체계, 요런 것이 행운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렇게 되고, 거기에 어쨌든 여성과 관련된 조언이라든지 그런 것을 중요히 하라. 요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이거를 종합해 보면 내년이 약간은 주변에서 고민이 많은 자신도 확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금전적인 면에서도 조금 보충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한 해로 보이거든요. 서류적인 면에서도 보이고요. 거기에서 미적거리지 말고 탁 깨서 뭔가 서류적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그 새롭게 시작되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행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시작과 행운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어떤 감정적으로 뭔가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그어서 명확한 현실화시키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자, 사수자리 분들. 타워 기다립니다. 자, 타워는 요즘에는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미묘하게 요새는 사고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주 벨스러운 일, 벨스러운 어떤 생각들, 그리고 영적인 각성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아마 신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파이팅입니다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염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염소자리 분들 정말로 메이저가 많이 나왔어요. 왜 메이저가 이렇게 많이 나왔냐면 지난 한 해는 염소자리들의 해였죠. 해였는데 너무나 고달픈 한 해였어. 현실적인 우리 염소자리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고생이 많이 많으셨어요. 자, 하지만 어쨌든 지난해는 염소자리 분들의 해였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성과물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염소자리 분들은 사실은 저도 달이 염소자리에 있거든요. 너무나 뭘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요것 때문에 삶이 참 어찌 보면 힘듭니다.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 노력을 응원합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염소자리 분들의 월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내년에 내가 우리 염소자리 분들이 이루는 세계를 이룰 것이야라는 카드가 총운으로 떴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그게 어떤 세계가 되든 결혼이 되든 아니면은 이름을 날리든 월급을 받든 직업을 구하든 어떤 면에서 분명히 나는 어떤 세계를 완성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게 임신이 되든. 근데 하지만 여자가 요 안에 들어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을 때도 요 카드가 뜹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큰 성과를 낼수 있는 것이 월드 카드인데요. 자, 우리 염소자리 분들이 안 움직일 리는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년에 굉장히 좋은 어떤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는 우리 염소자리 분들이, 자, 이게 뭔가 확장을 기다렸고, 결과를 기다렸고요. 자, 거기에 어땠냐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뭔가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약간 기다림이었죠. 자, 꺼내놓고, 시작해놓고, 뭔가 기다리는 그런 어떤 2020년의 한 해였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분명히 그거는 가지고 가셔야 해요. 자, 나는 이미 다 꺼내놨어.
자, 꺼내놨기 때문에 그거를 접어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2020년에 시작한 어떤 일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그 뭔가가 있는 한 해였다. 그래서 2021년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해. 내가 하는 어떤 행위들, 나를 빛나게 하는 행위들, 그 행위들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버려야 할 것은 과거의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려야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인연, 자꾸만 다가오는 것들, 그러니까 자꾸만 리바이벌 되면서 예전의 것들, 이런 것들은 자, 청산해서 버려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현재의 상황은 나의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 가정과 어떤 결부된 일, 그런 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안내자 믿을 만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올해에 우리 그 염소자리 분들의 기대될 수 있는 거는 전문가예요. 전문인이에요. 조금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어쩌면은 이게 히어로펀트이기 때문에 뭔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고민으로 쓰지 마시고 염소자리 분들은 전문인이 되는 정말로 더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게 지금 요게 안 좋아요. 이게 어쩌면 타격인데 이게 금전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전운이 뭔가 이상해요. 요게 요렇게 좋게 나왔는데 요게 이상하니 요게 투자와 관련된 것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혹시 염소자리 분들 중에서 자꾸만 투자해서 뭘 하시려는 분들 계시면 그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금전과 관련되면서 어쩌면 마음이 아플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그대로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 연애는 남성분이 뭔가 자신의 어떤 사연을 가지고 껴안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남성분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도전 과제는 어쨌든 투자입니다. 자, 이게 고민하고 있게 이게 투자가 되니 이게 돈에 관한 투자를 조금 조심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금전적인 면에서 뭔가 운용은 세세하게, 원래 우리 염소자리 분들은 잘 따지시거든요. 근데 잘 따져서 잘 하시는데 어쨌든 그것이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해결 방법은 매지션, 전문인을 고용하는 거나 내가 조금 더 전문인이 되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매지션의 모습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행운이 뭐냐면은 이게 행운이 이게 지금 상처를 받는 건다고 나오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약간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이게 손해를 볼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돼도 되고 이 사람은 되면 안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돼도 되고 이 사람이 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우겨서 내가 가지는 사람, 이 사람은 털어버리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적정하게 포기하는 것이 어쩌면은 나에게 행운이 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투자를 하거나 이게 이상한 돈과 결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거나 여타 면에서 어쩌면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 손해가 나면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카드가 지금 떴기 때문에 요게 그래서 포기를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금전전과 관련된 거는 끝까지 가다가는 큰일 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의 판단은 적정한 수준에서 약간은 정리를 하는 것이 우선은 염소자리 분들에게 내년 운에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금전운은 다시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 좀 유심히 같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어쨌든 상승 에너지는 너의 감정을 보이지 마란 뜻이에요. 만약에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누군가에게 어떤 아픔을 받았다 해도 그거에 대해서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자, 보여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 네, 감정적인 대처해봐야 그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건 문 카드이기 때문에 약간은 뭔가 비밀을 가지면서 다 말하면 안 돼.
다 말하면 안 되고 약간 나만의 속내를 가지면서 올해는 움직여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염소자리 분들의 어떤 2021년 거를 좀 종합을 해보자면,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투자나 이런 면들을 원래 철저하시지만 조금 더 철저하게 판단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신의 일에서는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주변의 사람들을 주변이라는 것은 정말로 친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믿고 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상하게 금전과 관련되면서 어느 부분은 속내를 다 드러내서는 안 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여요. 염소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물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완주 퀸이 떴어요. 자, 그러면 여성의 어떤 권한과 관련된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여성의 커리어, 여성의 어떤 뭔가 집행력, 그리고 여성의 판단력, 여성이 의심하는 거 이런 것과 어떤 관련된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자신의 어떤 승진, 그 다음에 자신의 취업, 그 다음에 뭔가 집과 관련되면서 뭘 살라 하는 거 그거 다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우리 구독자 여성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여성과 관련된 어떤 모든 면은 사실 긍정이에요. 왜? 여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불의 여왕이므로 여성과 관련된 성과물을 바라는 어떤 면에서는 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근데 이 여자는 의심의 왕입니다. 여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성분들이 이 운을 보고 계신다면 그녀가 약간 의심하는 카드예요. 자, 그녀가 의심하는 카드가 올해 총운으로 떴어. 자, 그러면 어쨌든 그렇다 보면 되고, 어쨌든 남성분이 보시게 되면 여성의 영향력이 올해에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근데 여왕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또 그리고 교육적인 거, 기획적인 거, 열심히 일하는 것, 이런 것과 올해 운이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지난해와 관련되면서 보게 되면, 지난해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었고, 지난해는 그 속에서 뭔가 결단력, 여성의 결단력, 여성이 뭔가 판단력과 관련된 어떤 부분이 있었고요. 자, 거기에, 이어져 가야 하는 거는 지난해의 생각이 올해로 분명히 넘어와야 된다. 자, 2020년의 생각이 2021년으로 그대로 가져와야 합니다. 가져와야 하는데 그 중에서 분명히 끝내야 할 것들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몇 개를 막 생각을 했으면 그 중에서 약간 이거는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가능성이 없고 이렇게 구분하면서 약간은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는 자, 가정으로 만족하는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다 같이 행복한, 만족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서 새해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즐거움입니다. 선입니다. 그러면 밝음이죠. 그러면 요거보다 훨씬 더 올해는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자, 올해는 밝은 전망이 있을 것이야 라는 게 2021년 운에 와 있고 그 속에서 보충해야 돼. 그리고 끝까지 뭔가 내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어떤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놓치게 되면 또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놓쳐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긴장해야 될 그런 어떤 요소가 이번에 남아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해결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대처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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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굉장히 올해가 운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물병자리 분들은. 그래서 편안한 감정적인 그리고 행복한 어떤 것을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잘 뭔가 2021년을 2020년 거를 2021년으로 가져와서 거기에서 뭔가 잘 마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어떤 행복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금전운은 올해 내내 뭔가 답답할 것이다 라는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행맨 카드가 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올해 내내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뭔가 답답한 그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애정은 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성의 대시가 많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이런 어떤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여성분들은 좋은 거고, 남성분들은, 내 여자친구한테 누군가가 다가오는 모습도 될수 있죠. 그래서, 사랑의 경쟁자가 많은 모습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래서 올해의 행운은 끝내는 것입니다. 퍼펙트하게. 자, 거기 상승의 에너지는 승리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좋은 카드는 그래도, 지난해와 관련되면서 뭔가 제안하는 사랑의 에너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 물병자리 분들 거로 조합을 해보면 2020년은 굉장히 생각이 많고 거기에다가 뭔가 선택해야 되는 어떤 기로에 있었다고 보이고요. 새로운 것도 등장하면서 거기에서 분명히 올해는 선택을 하셔야 되고 하셔야 되고 그 속에서 뭔가 모자라는 부분 그리고 놓치고 있는 부분을 잘 선택해서 하시게 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명확하게 2021년에는 끝을 내는 것이 행운이다. 그게 행운이 돼요. 그래서 취업이 된다. 자, 어디가 이사를 간다. 회복이 된다. 이런 거다 됩니다. 자, 그래서 다 되니까 염려 마시고, 자, 열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물병자리 분들, 우리 물병자리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 올해. 자, 화이팅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여기가 모두 메이저입니다, 메이저. 자, 타로 카드에서 메이저라는 거는 운명적인 사안을 말한다. 라고 되죠. 메이저 카드는. 자, 그래서,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물고기 자리 분들도, 카드가 컵 8번이에요. 자, 그러면 컵 8번이 뭐냐면, 지난 일을 내가 돌아와서 마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어떤 약간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뭔가 마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예쁘게 만들어서 판다, 예쁘게 만들어서 취업한다, 예쁘게 만들어서 결혼한다. 자, 이런 뜻도 다 되죠. 그래서 어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한번 떠나고 다시 왔다면. 또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약간은 지난 일에 대해서 회자하면서 마감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회자하면서도
떠나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떠난 것은 돌아오고, 한번 떠난 것은 잘 다독여서 마감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컵 8번은 포기한 성공, 돌아와서 다시 마감하게 되는 그런 카드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속에서 어쨌든 행복해져요. 왜냐면은 컵 10번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분명히 행복한 마감을 하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2020년과 관계되면서는 뭔가 열심히 해왔고, 거기에 우리가 다 같이 그랬지만 물고기 자리 분들도 멈추어진 그 뭔가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 속에서 분명히 교훈은 있었어요. 그래서 내실을 다지면서 멈추어진 그 뭔가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해야 하는 것은 금전적인 실속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금전화시키고 조금 더 현실적인 어떤 상황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2021년에 가져가야 되는 거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돼요. 자, 대비를 끊어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이 되든 뭐가 되든 습관이 되든 아니면은 어떤 연관관계가 되든 어떤 면은 과감하게 이거는 끊어내야 되는 그 뭔가가 있습니다. 문구 자리 분들은. 자, 근데 대비는 쉽지 않죠. 잘그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쉽게 풀려지지 않는 그 뭔가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어떤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지금 상황이 썩 좋지 않다. 뭔가 여성분이 어떤 것을 다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감을 안고 있는 눈 내리고 추운 어떤 길을 걸어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게 조금 장기전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게 지금 새해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신중함, 철저함. 이 기대가 되고, 거기에 도전 과제는 내가 뭔가 엄숙함에 대해서 엄숙하게 심사숙고하여서 기다리는 어떤 것들이 두개또 있게 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게 요렇게 하면 굉장히 해결이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 신중하게 철저하게 해야 하고, 거기다가 뭔가 고독함, 엄숙함이 있지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괜찮고, 이게 또 괜찮아요. 자, 그래서 약간 2021년 자체가 멈춘 듯이 그리고 고독한 듯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지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금전운은 괜찮아요. 장기적인 면에서 보는 어떤 금전운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SNS하고 전기전자 컴퓨터로 뭔가 알리는 그런 형태의 금전적인 면을 주력해서 가시면 될것 같다. 근데 이것 또한 조금 시간이 걸리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연애운은 남성분이 약간 경직돼 있는 그리고 남성이 약간 화가 난 경직된 그런 어떤 운을 상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여성분이 남성분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그런 어떤 카드입니다. 그래서 연애운은 그런 카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올해의 행운이 뭔가 나에게 잔을 주면 그것을 받으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올해는 누군가의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을 받는 것이 행운이라고 합니다. 행운이라고 하게 되고, 안 내키지만 뭔가 받는 것이 행운이고요. 자, 거기에 내가 경제적인 것과 관련되면서 내실 있게 하게 되면 굉장히 행복한 어떤 마감을 한다고 나와요.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은 대체적으로 싹 종합을 해보게 되면 그 변화가 빨리 올것 같지는 않다. 여기에. 자, 그리고 그 변화들이 가정과 내실과 그 가정과 그리고 내가 가정을 이루는 것과 이런 어떤 관련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신중하고 그리고 뭔가 조용한 대처가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나중에는 분명히 중요한 어떤 결론을 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명히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 좀 끊어야 될 것들은 조금 끊어줘야 된다. 경제적인 면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뭔가를 팔려 한다면,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 다시 약간은 뭔가 손을 봐서
변화를 주게 되면 그것이 분명히 팔리는,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한 해가 될것 같다. 자,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양자리에서부터 물고기 자리 분들의 2021년에 생길 변화와 행운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고요. 자, 1년 제가 오늘도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모를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한 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별스러운 일이 많았잖아요. 자, 그렇고 어쨌든 또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죠. 이전에는 없다가. 그래서 어쩌면 또 설레이는 한 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21년은 얼른 코로나가 물러가고 설레임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새로운 일에 흥분하게 되는 그런 어떤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